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눈퍼렁이 저희 집에 있는 취설송이라는 다육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취설송의 그 특유의 분홍색 있잖아요. 그 분홍빛이 마음에 들어서 취설송을 덥석 사가지고 왔는데 그 사왔을 당시 빼고는 다시는 그 분홍색을 보여주지 않는 우리 집 취설송. 이게요, 다육이 예쁘게 물들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딱 정해진 규칙 몇 개가 있잖아요. 뭐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던가 물을 말린다던가 하는, 네. 그런데 저는 물인심이 좀 후해요. 그래서 저희 집 취설송은 늘 초록초록하고 항상 그냥 통통하게 물이 올라 있죠. 그 대신 예쁘게 분홍 물이 들진 않지만 튼실해서 그런지 이렇게 꽃대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줍니다. 이게 다 지금 꽃대거든요. 아, 근데 취설송은 꽃이 정말 순식간에 펴서 수정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금방 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설송은 여차하면 기다리고 있던 정말 꽃을 못 보고 씨박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수정이 잘 돼서 씨앗도 많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다육이들은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번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취설송은 씨앗으로 번식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발아 율도 좋지만 파종을 하고 나서 싹이 나는 그 시간도 정말 빠릅니다. 초스피드로 싹이 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취설송의 씨앗 최종부터 해서 발화된 시기까지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취설송은 꽃 좀 보려고 그렇게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꽃 본 적이 없는데 어느 겨울에 이렇게 씨앗이 맺혀 있네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아직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고요. 지금 요 위쪽으로 희끗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다 연근 씨방입니다. 아니, 취설송 꽃은요, 벌라비가 모여들 시간조차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금방 폈다 지는데도 수정이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희끗했던 그 씨방 안에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눈퍼렁이 취설송의 최종부터 해서 파종, 발아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일단 파종하기 전에 요 취설송의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설송 씨방의 현미경 샷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취설송 씨방이 상당히 좀 조직적이네요. 그죠? 약간 뭐랄까 옥수수 껍데기 말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씨방에 벌어진 틈 사이로 저 안쪽에 씨앗들이 모여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나오려다가 틈에 낀 놈도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취설송 씨앗을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보기에는 되게 묵직하니 돌덩이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가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씨 뿌리다가 바람이라도 살짝 불면 뭐 날아가서 잃어버리는 거 반, 심겨지는 거 반, 뭐 그 정도입니다. 작고 하얀색 씨앗이 아주 맨도름할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멍이 숑숑숑숑 정말 많이 뚫려 있네요. 이 구멍 때문에 물이 잘 침투해서 발화가 잘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을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네, 흙이랑 취설송 씨앗을 최종해가지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씨방이 다섯 개나 연그러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최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씨방을 들어서 살살살살 비벼주시면 씨가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작고 아주 가볍습니다. 요게 다 씨예요. 이 씨앗을 솔솔솔솔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한 요정도만 뿌려주셔도 지금 막 최종한 씨앗들이어가지고 워낙 발화율이 좋기 때문에 양이 적은 양이 아닌데 저는 얼마나 이렇게 발화가 잘 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과하게 많이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다 뿌려주신 다음에 복토를 위에 덮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섞어서 네 흙에 덮이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뒤집어주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본잎이 나올 때까지는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심은 날짜가 정확히 August 20th, 8월 20일입니다. 확인하셨죠? 1호부터 취솔송이 며칠 만에 발화가 되는지 뭐 한 일주일? 5일? 과연 며칠 만에 발화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일이 지난 8월 24일입니다. 자, 우리 취솔송이 발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렇게 희끗희끗 보이는 이것들이 모두 취솔송의 새싹입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만에 발화를 한 걸까요?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도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환하다 보니까 이게 빛이 너무 반사돼가지고요. 이렇게 희끗한 것들이 정확히 한 이틀 정도부터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물 주면서 펄라이트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모습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어머, 4일째 되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펄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게 취솔송의 새싹이었습니다. 왜, 참, 어떻게 이런 실수를. 암튼, 오늘 돋보기 끼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락없는 새싹이었습니다. 제가 위치를 바꿔서 좀 빛반사가 덜 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아까 하얀 펄라이트 같았던 그게 지금은 연두빛을 띈 취솔송의 새싹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새싹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요게 이쑤시개거든요. 요 이쑤시개의 크기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이틀째부터 변화를 느꼈지만 설마 이게 정말 발화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암튼 지금 4일째 됐는데요. 발화된 이 새싹의 크기를 보아도 최소한 한 3일 정도에서부터는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의 발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시즌에 파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화율도 달라지고 발화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취솔송은 보편적으로 발화가 엄청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일이 지난 오늘입니다. 와, 벌써 9월이에요.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암튼 취솔송이 어떻게 얼마나 자라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방금 9일 전 영상보다 지금 훨씬 더 발화가 많이 진행된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파종하고 나서 13일이 지난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종을 하신 다음에 수분 유지를 위해서 랩을 씌우신다던가 이러시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요. 이게 햇반통이거든요. 네, 이게 햇반통이 깊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물 관리하기에는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랩이나 이런 거를 덮지 않고 이렇게 구멍 뚫리지 않은 햇반통에 파종한 다음에는 선선한 반 그늘에다가 놓고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좀 가까이 보면은요 아직 그 씨앗의 껍데기도 다 안 벗어진 상태예요. 힘들지 않게 이거 다 벗겨줘야지. 그리고 같은 날 파종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뒤늦게 또 발화하는 녀석도 있고요. 제가 그 전에도 취솔송은 파종으로 몇 번 길러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발화하는 시기까지는 진짜 한 2-3일 내로 초스피드로 발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체가 되기까지도 몇 달 안 걸리겠구나 싶은데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상태는 떡잎이잖아요. 취솔송의 떡잎. 근데 이 떡잎에서 본잎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식시키실 때 나는 취솔송의 꽃도 빨리 보고 싶고 성체를 빨리 갖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씨앗 파종보다는 줄기 삽목을
권해드리고요. 나는 취솔송의 개체수를 많이 늘리길 원해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씨앗 파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씨앗을 많이 뿌렸거든요. 나중에 정식 파종을 하실 때는 얘네들도 사회적 거리 넉넉히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마지막으로 취솔송이 13일 정도 자랐을 때 이 뿌리는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시험삼아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흙 위에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바로 밑에 이 부분까지가 흙 속에 묻혀 있으면서 지주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13일간 자란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는 몸집에 비하면 아직은 무슨 실오라기처럼 잘 베지도 않을 정도로 가느네요. 네, 이로써 이 눈퍼렁이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간 또 씨 뿌리고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뭘까요?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즐거움이 있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어떻게 구독 꼭 눌러주셔야겠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눈퍼렁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이. 낙엽지듯 가시였네.